전 다시 새로 뽑는 게 낫겠다. 언젠가 뭐 더 좋은 거 뽑겠지. 야, 돈 뭐 1억 4천이 나더라고. 뭐지, 이거 다 썼네, 신비한 가루도. 뼈 빠지게 모았는 건데, 이씨. 어제 하루 종일 돈, 12억 있었어. 아, 눈물. 스킬 자동 시전하는가? 이거 아크리프카 방송 그게 올려놨는데. 일단 처음에 보시면, 옵션. 설정. 설정. ESC 눌러가지고. 설정하면 띄우고. 그 다음에 설정. 키 지정. 키 지정 들어가시고요. 아, 내 돈. 키 지정해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게임 플레이. 내려가면, 강지정지 시프트. 저는 물결 표시도 같이 쓰고 있어요. 시프트는 잘 안 쓰고, 물결 표시 쓰고. 이동, 주기술, 교류.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거고. 변신시킬 수 없고. 행동받을 때 1, 2, 3, 4.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스킬 1, 2, 3, 4. 이걸 뜻하거든요. 여기 아무 표시 이제 디폴트 상태일 거예요, 아마. 디폴트 상태인데. 자, 여기서부터 준비해요. 여기 누르시고, 한번 누르시고요. 누르시기 전에 그 키보드에 넘버라키 NUM이라고 적혀있는 거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면 넘버라키 이제 NUM이라고 적혀있는 넘버 NUM LOCK 넘버라키 약자죠.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숫자 키패드라고 불리는 제일 오른쪽 키보드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숫자 1, 2, 3, 4 말고 일렬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숫자 키패드 제일 오른쪽 키보드 제일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1, 2, 3, 4, 5, 6, 7, 8, 9 뭐 넘버락도 있고 넘버락 7 위에는 넘버락이 있고요. 넘버락 단축키가 있고 8 위에는 슬러시 플러스 마이너스 엔터키도 있고 넘버락키 정사각형 모양이 정사각형 테두리 있을 거예요. 그 키보드 보시면 넘버락키에 그러니까 넘버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넘버락이 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숫자 키패드에 숫자 그러니까 1을 지정을 누르시면 숫자 패드 1로 뜰 거예요. 그다음 밑에 2번 숫자 패드 2위 1을 누르면 이 넘버락키 키보드 마우 키보드 위에 넘버락이 숫자 그 2가 아 넘버락이 불이 들어온 상태야 해요. 넘버락이 넘버락이 불이 들어와야 할 거예요. 넘버락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2 1 2 3 4 1 2 3 4 1 2 3 4 어 이거 지울 수 있다. 이거 봐요. 에어컨 넘버락 넘버락 처음에 지정할 때 넘버락에 이거 왜 이거 숫자 키패드 넘버락이 이제 불 있잖아요. 들어온 상태로 하셔야 해요. 넘버락에 불 들어온 상태에서 하셔야 하고요. 1, 2, 3, 4 후회는 뭐 개인 숫자 패드 1, 2, 3, 4
왜냐 지금 현질 이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숫자 패드 1, 2, 3, 4 적용. 그다음에 확인. 제일 오른쪽 보시면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숫자 1, 2, 3, 4 지정해 주시고 적용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모아야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동 시전을 시작하려고 하면 캡틴 플래닛이에요. 넘버라키에 다시 이제 키보드에서 넘버라키를 한번 눌러가지고 다시 넘버라키에 이제 불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요. 넘버라키에 불이 들어오게 했는 상태에서 넘버라키에 불 들어오는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 저는 3번을 자동시전 만들 거예요. 3번을 자동시전. 숫자 키패드 이제 지금 3번이죠. 저는 숫자 패드 3이죠. 키보드에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3번을 누르는 게 아니고 숫자 키패드에 있는 3번을 누르세요. 3번. 3번을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고 3번을 누르고 계세요. 3번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어야 해요. 3번은 숫자 키패드 3번입니다. 마우스, 키보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모의 테두리 안에 있는 3번. 숫자 키패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면 계속 기술이 자동으로 원래 나가요. 근데 넘버라키가 지금 불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해요. 숫자 키패드를 먼저 누르기 전에. 숫자 키패드 3번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넘버라키를 한번더 눌러가지고 불 꺼버리고 이제 숫자 키패드에서 손을 떼버리면 돼요. 계속 자동으로 나가요. 이렇게. 스킬 쿨 때마다. 연타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연타하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보시면 연타 모습 계속 연타하고 일반적으로 연타하고 있으면 이렇게 연타하는 게 이제 점등되죠.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근데 연타하는 게 아니고 스킬 쿨마다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블리자드 측에서 아마 지원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계속 자동으로 나가죠. 쿨마다 자동으로 나가요. 4번도. 근데 또 동시에 돼요. 하듯이 또 하듯이 4번도 눌러서 하면. 응? 이게 특정 스킬들은 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저도 아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연사가 되는데 두 개나 치면 되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4번은 이 특정 스킬들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주로 우리가 흔하게 쓰는 스킬들하고는 다 돼요. 보시면 4번은 안 되죠. 피라냐 때문에 나머지 두개 씹혀버려요. 안 나가고 있죠. 저도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번, 3번 지금 동시에 나가고 있죠? 2번, 3번 잘 나가고 있어요? 아크칸하고, 뭐지? 수도사. 거의 무조건 필수예요. 저도 성전사 맨날 보시면 맨날 자동으로 변신해요. 헤이,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시죠? 장난이 아니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바빠요. 매니저님께서 이제 혜인이 안 오신다고 이제 접속해야 하는데. 자동 스킬 시작. 응. 성전사 거의 필수예요. 보시면 이뭐 특정 스킬 4번 이런 거 필요하냐죠. 이거는 왜안 되는지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버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나가는데 아마 제가 볼때 공격 기술들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신이라든지 이런 버프라든지 이런 거 괜찮네. 아주 좋네. 아마 4번 피라는 공격 스킬이니까 아마 자동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 보시면 마우스 키를 이동 키를 누르고 있죠. 제가 이동하고 있죠. 이동 키를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요. 이렇게 이동을 누르고 있으면 스킬이 자동으로 시전이 잠깐 멈춰요. 마우스로 이동 무빙 키를 그냥
탁탁탁 뭐지? 그 클릭하고 이제 클릭하고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동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킬은 자동으로 나가지 않고요. 여기서 떼면 이렇게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자동으로 제가 발동되고. 이게 무빙 키를 이렇게 연달아서 좀 좌표를 계속 찍고 있죠. 보시면 포인트 보시면 계속 찍고 있는 게 보이죠? 일단 계속 나가고요. 마우스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이동. 강제 이동이 아니고 그냥 마우스를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 지금 좌표가 찍히지 않고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멈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딱 내가 원할 때그 버프 스킬들을 쓰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성전사 아카르트 병 이제 성전사 변신이라든지 뭐 수도사 해탈 변신 같은 게딱 내가 원하는 때 너나 원할 때 누르시면 되고요. 자동 시전을 끄고 싶으시면 넘버라키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넘버라키 불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일단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이제는 이제 끌 때는요, 그 스킬 패드 2번에서 3번쯤 계속 제 자동 실현돼 있죠. 이번에는 버튼 누를 필요 없이 3번만 한번 누르고요. 3번 한번 누르고 넘버락키 눌러 다시 눌러가지고 넘버락 불을 끄고요. 2번 다시 넘버락키 불을 켜가지고 2번을 눌러가지고 넘버락키를 눌러가지고 불을 꺼버리면 이제 자동 시전은 멈추고요. 멈춰있죠? 그리고 ESC를 누르거나 아니면 윈도우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윈도우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 방에서 나가거나 그러면 다시 다 풀리니까 다시 해줘야 해요. 그래가지고 바탕화면으로 나가거나 이럴 땐다 다시 해줘야 해요. 동시에 그 뭐지 다 동시 발동되고요. 동시 발동되고 보시면 2번 3번 동시 나가고 있죠. 스킬을 킬 때는 2번 키 지정 있는 넘버 이제 내가 원하고 싶은 이제 그 자동으로 시전되고 싶은 거키 원하시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2번 이제 숫자 키패드 2번을 꾹 누른 상태에서 넘버라 키를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넘버라키 불을 없애버리면 돼요. 처음에 넘버라키 시작할 때 자동 시전을 시작할 때는 넘버라키에 이제 그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넘버 NUM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숫자 키패드 2번을 누르고 있어야 해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넘버라키를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불을 꺼버려야 해요. 그러면 이제 자동 시전되고 또 이제 3번을 누르고 싶으면 그 상태에서 또 넘버라키를 한번 눌러가지고 넘버 락키 이제 그 불을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3번 키를 숫자 키패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가 아니고 숫자 키패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패드를 아닌 숫자 3번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넘버 락키 눌러가지고 꺼버리고요. 설정 하시는 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정에서 행동 막대 내려가시면 게임 플레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왼쪽 오른쪽 행동 막대 1 2 3 4 우리가 흔하게 쓰는 1 2 3 4 키패드죠. 1 2 3 4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디폴트 상태일 거예요. 디폴트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 숫자 패드 1 2 3 4를 박아 놓으려고 하면요 넘버 락키에 불이 들어와 있는 일단 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넘버 락키를 한번 눌러 가지고 불을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넘버락키 불이 들어와야 해요. 설정 키 지정에서 그래서 숫자 패드 1, 2, 3, 4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숫자 패드 1번, 숫자 패드 2번, 숫자 패드 3번, 숫자 패드 4번. 넘버락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야 해요. 넘버락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야지 이제 그 마우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 1번을 누르면 숫자 패드 1로 지정되고요. 2번을 누르면 숫자 패드 2로, 숫자 패드 3번, 숫자 패드 4번 지정되고요. 그리고 적용 꼭 적용 누르셔야 해요. 적용 확인.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넘버라키가 또 불 이제 자동 시전을 키려고 하면 넘버라키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스킬들 2번 3번 저는 2번을 켜볼게요. 넘버라키가 이제 점등돼 있어야 해요.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숫자 키패드 2번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넘버락키를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넘버 점등되어 있는 넘버락 불을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숫자 키패드 손을 떼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계속 자동 실현돼요. 똑같이 떴다 하는 거 3번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 그 상태에서 다시 넘버락키를 눌러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3번 키 숫자 패드 3번을 누르신 다음에 숫자 패드에요. 키패드 숫자 키패드 3번을 누르셔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르는 1, 2, 3, 4 누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다시 넘버락키를 눌러가지고 불을 점등을 꺼버리면 그리고 숫자 키패드에서 손을 떼면 되고요. 다부진이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자동 실현되고 있죠? 끌려갈 때 다시 넘버락키 불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내가 끄고 싶은 숫자 키패드 이제 내가 2번을 누르고 싶다 그러면 이때 끄고 싶을 때는 누르고 있을 필요 없이 한 번만 누르고요 숫자 키패드 2번 한 번만 누르고 넘버락키 눌러가지고 꺼버리면 돼요. 한번 꺼졌죠? 또 다시 이제 3번을 끄고 싶으면 다시 또 넘버락키를 눌러가지고 불을 점등 들어오게 한 다음에 3번 눌러가지고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넘버락키 다시 눌러가지고요. 아 크카라고 조롱밖에 안 돼요. 삼성기니 그러니까 몹을 공격하는 4번 피라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버프 스킬 위주로 환산해머니언니 1410번째 재방송국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설정에서 넘버락키 항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넘버락키는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눌러버리면 돼요. 이렇게